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장 시작할 때도 뭐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 염승원 부장님 또 모셔야죠.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요즘 스타입니다. 염승원 부장님, 염블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부장님. 어떻게 부장 되고 나서 바로 저 월급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냥 상관없이 직급은 올라가는 거고 연봉은 또 따로 책정이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죠. 아, 올라갑니까?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게 저희도 이제 성과 체계가 있는데 네네. 뭐 S급부터 뭐 C급까지 쓰는 아무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봉 차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아, 기본적으로 네, 뛰고 기본 이제 연봉 단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 그 어제도 뭐 김석환 연구원이 오셔서 뭐 우주 얘기 하셨는데 네, 요즘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사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어제 그 대신증권 또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제 그 뭐 이 아마존의 그 베이조스 있잖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네. 이제 운영하는 민간 우주 기업인데 이게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유인 우주인 로켓을 우주에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4월 달에요? 네, 4월 달에. 예. 근데 다 다음 이게 달에? 예, 네, 4월에 거의 네. 유인 우주 비행을 하는데요. 네. 관광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관광 목적. 아, 그럼 그거는 그냥 저 그냥 대기권 잠깐 벗어났다 돌아. 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지구를 쫙 보는 거지.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그 전에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태워서 관광을 한다는 게 참 그것도 신기한데 이게 이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5년도에 일단 완료는 됐고 네. 해발 100km 상공까지 일단 치솟아서 그 무중력 상태를 일단 경험하는 단기 우주 관광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그 시험 방식상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첫 승객들을 이제 보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 좀 테스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여기에만 1조 원씩 막 투자를 했대요.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의 이제 빅테크 양대 산맥이죠. 아마존, 또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2010년부터 지금 로켓을 무려 100번이나 발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만 실패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일단 어느 정도 성과 나왔는데 어쨌든 세계 1, 2 부자잖아요. 두 사람이 네. 합치면 400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우주 쪽에 열을 올린다는 건 이쪽 시장을 좀 좋게 본다는 하나의 좀 증거고 어제 또 김석환 연구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미국 우주 ETF가 어쨌든 이제 그 출시한다고 좀 밝혔거든요. 우주 ETF예요? 네, 우주 관련된 산업에 관한 그 ETF인데 네. 미국의 그 ETF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라고 아크 인베스트가 네. 있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거기에 뭐 버진 갤럭틱, 뭐 맥사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고 사실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은 아직은 비상장이라 여기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 또 상장도 하겠죠. 그래서 이 ETF가 출시되면 당연히 이제 이들 기업과 또 국내 기업 간의 또 비교도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분야가 인공위성 쪽인데 대신증권에 코멘트한 거는 일단 국내에서는 한 4개 업체 정도를 일단 코멘트를 해줬는데 먼저 한국항공우주 네. 방산 회사잖아요. 뭐 네. 그 전투기 만들고 근데 카이스트하고 소형 위성 분야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그런 업무 협약을 좀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성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 같고 원래 군 정찰위성 사업도 하고 있었대요. 기존에. 근데 전투기 사업이 워낙 크니까 이게 좀 가려져 있었는데 네네. 이제 민간 쪽으로 좀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제일 적극적인 것 같아요. 하나. 예. 네, 하나가 아. 원래 방산이 좀 네네네.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라가이 지난주에 인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 자체가 원래부터 조금씩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키워나갈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역시 그 유도무기 만드는 그 LIG 넥스원 이 회사도 위성 탑재체 뭐 레이더 같은 위성 부품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 시장의 결론은 방산업체에 좀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생긴 것 같아요. 한화 방산은 좀 이렇게 보면 약간 기업 어떤 이미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폭발한 이미지. 아, 원래 화약으로 시작했으니까 거기다 또 네? 어떻게 보면 회사 보니까 의리잖아, 의리. 네. 방산에 의리 없으면 그거 되겠어? 열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면 네. 뭔가 이렇게 주먹. 아니고 그, 의리. 아 의리. 네, 의리. 의리.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테크인 인수했잖아요. 그 네. 삼성테크인 방산. 아, 네. 네. 하나가.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커요. 네, 방산이. 네. 한화그룹이. 예. 네. 그래서 이쪽에 근데 이제 성장을 못한다는 산업 인식이 있었는데 요새 갑자기 이제 우주 산업과 연관이 돼가지고. 아, 나 근데 그 섹터 거지. 중에 그 한국화학 초소가 있었거든. 저 월미도 옆에. 아, 예전에 군생활하실 때요. 군생활할 때. 아, 거기 지켜주셨어요? 아니 이제 내가 내 섹터는 아닌데 우리 동료들 섹터였지. 아, 네. 자, 하여튼 방산 쪽이 이제 네. 우주 관련된 어떤 뭐 가능성들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게 뭐 네. 얼마나 성과했을지 모르겠죠. 연초 이제 이번 주하고 지난 주 말부터 갑자기 이쪽이 막 들썩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오늘 일정은 일단 옐런 재무장관 후보 이제 미 상원 청문회가 있고. 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넷플릭스 관련된 또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많으니까 네. 내일 좀 그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아까도 뭐 삼성전자 잠깐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한투증권에서 그 유정우 연구원이 그 코멘트 해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징역형 선고 영향을 좀 받았고 지난 2017년도 8월 달에도 2% 정도 선고하고 나선 빠졌는데 네.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메모리 업황이 빅사이클 들어갔을 때였어요. 지금도 뭐 슈퍼사이클 네. 들어간다며. 그래서 경영 공백은 좀 있지만 결국에 뭐 주가는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멘트시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그냥 허술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이재용 부회장 없다고 갑자기 뭐 경영 공백이 발생해서 회사가 망가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지는 기업들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네. 빠지더라고. 소부장 아. 기업들이 네? 투자를 줄일까봐. 아, 투자를 아. 줄이면 장비 부품 이런 거 안. 네. 아 그걸 보면서 좀 속상하더라고. 네.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않아요. 네. 그렇지만도 않아요. 에이. 근데 큰 뭐. 그림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그럼.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전에도 경험 보면 뭐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게 파운드리 사업 지금 TSMC가 이렇게 1년에 30조 원씩 지금 투자하는데 삼성 이러다가 아예 투자 못 참 아예 이제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걸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 보만 해소해 주면 될 것 같고 네. 현재 PER 기준으로 한 15.8배 정도 되니까 한 8만 원 초반 정도가 보통 이제 좀 바닥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이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59분이니까요. 자 네, 오늘은 잠시. 이제 어제까지 뭐 이틀간 지금 증시가 코스피가 -7%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예.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네. 오늘은 조금 올라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6% 정도 플러스. 그다음에 코스닥은 +0.88%. 뭐 거의 변동은 없고. 약 강보합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 지점이 2,94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는 가고는 어제 장 중에 한번 깨질 뻔했죠. 3,000 깨질 뻔했다가 네. 깨지진 않았는데,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강세장 속에서도 10% 조정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설사 거기 가도 너무 놀라진 마시고 좀 정상적인 좀 너무 놀라진 마시고, 그러니까 아예 각오를 좀 하시고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추가로 하락세로 좀 출발은 했습니다. 뭐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 스타트를 일단 끊어줬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강세 출발했고요. 오늘은 그 유한양행이 그 뭐 또 폐암 치료제인가요? 그거 이제 국내에서 신약 승인 받아가지고 예, 폐암인가요? 폐암 치료제 예,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6% 정도 네. 주가가 좀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SKC가 오늘 4% 오르는데 아마 그 보고서 영향인 것 같아요. 그 한 증권사에서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전지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극재 뭐 동박 그게 뭐 그냥 뭐 없어먹 한다며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세계 한 3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등 네. 기업이 중국의 왓슨이에요. 네. 근데 그 회사에 SK가 지분을 30% 들고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 SK가요? 네. 그래서 SKC 쪽으로 이거 가는 거 아니냐. SK는 뭐 언제 그러니까 저는 날 모르고 저도 그 보고서 많이 보고 살았어. 뭐 떴다 하면 SK가 그러니까 뭘 해외 뭐 지분 얘기하면 파벌쳐. 그래 아까 PF 얘기가 맞아요. 맞네. 네. 기업형 PF. 언제 또 이런 걸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도 보고서 보고 좀 놀랐는데. 네. 또 SKC가 그 사업을 같이 하는데 세계 1등 기업도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자. 같이 사업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보고서 때문에 아마 한 4% 뜬 것 같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설 연휴 전에 공급 정책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뭐, 네. 진짜 네.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거 네. 아니면 깜짝 놀랄 만 뭐라 그랬더라.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일단 안 놀라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도 현대건설이 한 3% 네. 주가 급등하고 역시 우주 항공 사업이 요새 좋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3% 올랐고 그다음 어제 자동차가 잘 버텼잖아요. 근데 오늘도 잘 버팁니다. 기아차가 3% 올랐고 그래요? 현대차 2% 주가 좀 흐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쏠렸던 관심이 네. 오히려 역으로 좀 약간 이제 현대차 쪽으로 좀 약간 붙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약간. 플러스 나는군요 이제. 네 그리고 LG화학도 좋고 그러니까 어제 좀 시장이 그 이재용 부회장 이제 선고 때문에 좀 놀라가지고 네. 좀 사실은 좀 약간 징역형까지 안 갈 거라고 많이들 보셨는데 네. 이제 징역형이 나오니까 이제 약간 투매가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진정은 된 것 같습니다. 뭐 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네. 앞으로도 뭐 오늘 오후장에 또 어떻게 될는지도 네. 모르고 뭐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게 지나놓고 보면 아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었는데라는 네.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비경제적인 이벤트들이 항상 맞아요. 노이즈를 내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보면 아까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2017년도에 그때 이제 옥중 경영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라갔고 네. SK 최태원 회장도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제 네. 징역을 살았거든요. 네. 살았는데 그때 보시면 SK가 오히려 더 성장을 했어요. 하이닉스 날라가 버렸어요. 네, M&A도 더 잘하고 그래서 사실 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사실은. 네. 네.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오늘 풍산이 한 5% 정도 올랐고 풍산도 사실 좀 재밌는 기업이죠. 이게 원래 구리 관련주인데 미국에 탄약 수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또 방산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한 5% 올랐고 그 다음에 요새 전장 부품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강한데 오늘 SL이라는 그 앞에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우리 네. 자동차 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한 증권사 그 삼성증권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좀 나와서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한 6%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산주 좋습니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이 한 2% 가까이 올랐고 어제 많이 빠졌던 의류주가 오늘은 좀 올라갑니다. 영업무역 FNF가 한 2%씩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은 대체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충격에서 일단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또 많이 빠졌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쪽인데 일단 오늘은 그쪽 관련주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2% 정도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네. 반등했고 또 LG그룹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죠. 실리콘웍스가 2.4%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문위원단으로부터. 근데 일단은 어제 좀 또 한 번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도 괜찮고 그다음에 약간 소부장 기업들도 좀 나쁘지 않고요. 메디톡스는 결국 또 식약처에서 그 허가 취소 결정이 또 떨어져가지고 네. 아이고 메디톡스는 네. 식약처하고 진짜 계속 네. 1년 내내 그러더니 올해 네. 또 그러는군요. 네. 그래서 네.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3% 또 추가로 지금 하락세를 일단 좀 보이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 웹툰 관련주인 뭐 DNC 미디어 오늘 아마 증권사 보고서 영향인 것 같습니다. 4% 올랐고 반도체 장비 대표 주자인 테스도 2%.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제 그러니까 일단 물론 아직은 저도 모르지만 오전장만 보면 어제 이재용 부회장 충격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요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7.8포인트 정도 0.5% 올랐고요. 코스닥은 0.49% 오르면서 약간 좀 오늘 분위기는 좀 안정감을 찾고 있다 네. 보시고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900억 정도 반등하니까 바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900억 매수하는데 사실 오전에 수급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어제도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오후에 바뀌어 버렸어요. 오후에는 개인이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팔아버렸고 그래서 수급은 좀 장중에 변동성은 좀 크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오늘 그 아까 풍산 같은 그 비철금속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가 한 2% 또 폐기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건설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어서 네. 건설업 종이 좀 좋고 그다음 우주항공 관련해서 방위산업주 또 음원 관련주도 오늘 좀 분위기 좋고 2차전지 뭐 시멘트 이런 좀 약간의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아까 메디톡스가 속해 있는 보톡스 기업들이 좀 일부 빠지고 근데 그거 제외하면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전 섹터가 네. 다 오전에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뭐 소폭이나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 네.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 주셨던 네. 내용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오늘 그러니까 우리 염승환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 증권사의 모든 리포트를 거의 보고 오시기 때문에 네.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께 이제 좀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요새 뭐 전고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퀀텀 스케이프라는 그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주가가 130달러까지 23에서 130까지 갔다가 최근에 50달러까지 급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게임 체인저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실제 이런 주가들을 보면 좀 넘어야 될 난관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또 너무 낙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일단 우리 한국 기업들은 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이다 보니까 서로 좀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는데 어쨌든 아직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아마 그 도쿄 올림픽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요다가 그때 공개한다 그랬거든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연기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이제 올해 여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너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희망도 뭐 부정도 하실 필요는 좀 없다. 저는 안 열릴 가능성도 많고 네. 열린다 하더라도 거의 제한적이거나 무관중으로 네, 하지 가능성. 않겠냐. 네. 근데 무관중으로 하면 그거 뭐야? 왜 하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뭐 네. 온라인으로 뭐. 아니 근데 또 선수들은 그 올림픽 하나 보고 4년 동안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또. 선수들 생각하면 해야 네.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천에서 참.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국대 선수들 생각해 보면 아 진천이에요? 태능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 요즘은 진천이에요? 진천 선수촌으로 옮겼죠. 아 그렇습니까? 꽤 됐는데. 아 그래요? 아 우리 정 프로가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어. 진천에 있으면 선수들은 어디서 놀아? 진천에도 많이 놀 때가 좀 있으신가? 선수들이 태능에 있으면 노나? 거기 맨날 불안섬 올라가서 뭐 헉대고 있지. 아니 선수들도 그래도 좀 놀아야죠. 자 그래서 올림픽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직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열리는 걸로는 돼 있는데 네. 이제 또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네. 아마 올해 안 열리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영구적으로 그냥. 왜냐하면 내년에 또 동계올림픽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아, 그렇죠, 일본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열려고 할 거예요. 예. 예. 일본만 손해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백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백신 보급 속도가.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여기 뭐 자주 나오셨던 이제 허재환 연구원님이 쓰셨던 이제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 제목이 뭐 영화 제목 같긴 한데 다이아드라고. 다이아드? 예, 다이아드라고 제목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네. 일단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다이아드라는 게 이제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주식시장 열기가 일단 한 템포 식었는데 네. 일단 뭐 그 전부터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과열이다 이렇게 우려는 했는데 일단 11주 만에 일단 하락 반전을 해버렸고 그래서 뭐 주가 조정이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고를 좀 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특히 10월 말에 2267에서 두 달 반 만에 지금 10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한 44%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양책을 이제 발표한 이후로 금리가 이제 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일단은 이제 한 번 불붙은 장작은 잘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드라는 이제 제목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과열을 좀 시키는 조정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현금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SK 그룹도 얘기하셨지만 돈들이 지금 넘쳐나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배당이든 M&A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아직은 업사이드 요인이 다 소진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나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아, 이렇게 그 리포트 제목은 네.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다 버티면 된다는 데인데 그 영화 보셨겠지만 네. 진짜 아우 엄청 힘들잖아. 네, 막 피나 피철철 나고 막 부러지고 막 그때 네. 정말 어린 마음에 아 헐리우드 영화가 이렇게 재밌구나. 그러니까 그때 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한 다섯 번은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다이아드를?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다이아드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아무튼 너무 오래된 존버도 영화라. 존버도 뭐 그렇게까지 네. 존버를. 네. 네. 좀 소프트하게 갑시다. 하드하게 네. 가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19 이후로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부채가 좀 많이 증가한 거는 사실인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그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부채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에 비례해서 훨씬 많은 속도로 현금을 많이 쌓아놨대요. 이 개인들도. 왜냐하면 그 어쨌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설사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현금 비중이 지금 감소하는데 이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걸 다 지금 최근에 보면 설비 투자에 다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가 결국 나중에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 최근에 한국 기업들의 오히려 현금 비중 감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상승 속도가 일단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좀 봐야 될 업종은 일단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2차 전지는 좀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도 섹터보다는 좀 운송이라든가 뭔가 항공이나 이런 쪽 있죠. 그리고 미디어, 보험, 디스플레이처럼 실적은 좀 개선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런 섹터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은 뭐냐면 시장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러나 단기 상승에 대한 좀 과열은 시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심은주 연구원님이 그 음식료 업종 담당인데 그렇죠. 보고서 제목이 이제 뭐냐면 2009년 이후로 역대급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대요, 음식료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2009년도에 이제 그때가 음식료 업종의 암흑기였대요. 왜 그러냐면은 환율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환율도 올라갔고 곡물 가격도 올라갔는데 음식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대요. 그때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아마 지시를 내려가지고 음식료 가격 완전 통제시켜버렸거든요. 못 올라가게. 물가 통제했던 저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 비용은 올라가는데 음식료 회사들은 가격을 못 올리니까 정말 그때 이게 엄청나게 좀 훼손이 됐는데, 근데 지금도 상황은 물론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건 비슷한데 그때랑 다른 점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판가를 인상하는데 그렇게 좀 크게 불편함 없거든요. 예전에 2주 전인가요? 그 풀무원이 두부 가격 14%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하고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이렇게 할인받을 이유는 없다. 현재 그 PER이 12배 정도로 시장 대비해서도 한 10% 싸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음식료 업종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그 2021년 영업이익은 한 7.6% 정도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적어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편의점 가서 그 스팸이잖아요. 네. 캔 하나. 네. 얼마인지 아세요? 스팸? 네. 그게 한 5천 원 하나? 어떻게 잘 아세요? 아니 그 정도 하겠지. 어 그래? 그럼 왜 그걸 왜 물어본 거야? 비싸다고? 1, 2천 원 하는 줄 알았어요. 스팸이. 좀 집안 살림에도 관심을. 아 보면 나보다 더해 여기는 보면. 네?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 주상한 SY 진짜. 아니 이게 5천원이라는 게 난 너무 충격이었는데. 아, 좀 관심 좀 가지고 좀 가사도 좀 분담하고 하세요. 잘하시네. 네? 1,000원에 두 개 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막 놀리려고 했는데. 1,000원에 두 개요? 안 넘어가지 내가. 1,000원에 두 개 뭐 언제 때 얘기라고. 그거는 좀 불량 식품, 불량 식품. 불량 식품 소세지야. 네, 스팸이 비쌉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오다가 하나 속보가 떴는데
5G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긴장하면서 좀 긴장이요? 네, 왜냐 아니 좋다는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왜냐면 이제 드디어 미국 그 주파수 혁명이 끝났대요. 아니 그래도 5G는 계속 긴장만 했다가 긴장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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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이제 언제 발주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번 12월 8일 날 있었던 그 주파수 경매가 역대 최대 그 어떤 이제 흥행을 기록하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9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대요. 네. 기존의 최대가 2014년도에 50조 원이었거든요. 그때 LTE 4G였던 그때 당시가 50조인데 그거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올 텐데 뭐 미국은 한두 업체에 이걸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 이게 뭐 블록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블 회사도 이쪽에 뛰어들었고 네.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좀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뭐 어떤 발주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어쨌든 삼성이 8조 원대 수주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화웨이의 어떤 이제 빈자리가 있으니까 삼성의 어떤 이제 그 어떤 수주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두 달 내에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발주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 경매가 끝났으니까 한번 네. 언제 한번 수주 소식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G 좀 한번 합시다. 예. 5G 하다가 그냥 6G 나오지 말고 6G 기다리다가. 근데 요새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제 우주에다가 이거 쏘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G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네. 이런 이제 건물 안에 통과를 뭐 벽에 부딪히면 이게 통과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커버리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중계기를 엄청나게 깔아야 돼요. 아,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좋다는 거였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이제 근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위성을 쏴버리자. 미국에서는 사실 땅이 너무 넓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좁으니까 충분히 5G 커버리지 전 가능하다 보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는 가능은 해도. 너무 넓은 지역은 사실 그 5G 커버리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네. 세울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위성 통신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6G도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5G가 이제 약간의 그런 단점들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위성이 좀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좀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위성으로 아마 쉽지 않을 건데 그 전파가 위성 아니, 위성하고 좀 달라요 5G하고는. 예, 그러니까 위성 통신 또 따로 있고, 예, 예. 그러니까 5G 또 따로 있고. 그 위성의 그 아마 통신 속도 자체가, 예, 아 속도가, 예, 굉장히 아마 늦을 거고. 느리다. 걔도 이제 예. 스마트폰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뭐 이렇게 안테나나 뭐 맞아요. 거쳐서 예, 이제 안테나.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그 저 그 사회 볼 때 그거 하나 했어. 그쪽 전문가 그 자리에 한번 나왔네요. 아, 진짜. 거기 또 기억이 났네요. 네. 네. 아무튼 뭐 5G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이제 네. 아는 거는 얘기 안 하고는 못 참는 성격이니까요. 네. 요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몇 번 호되게 다 다음에. 자 그러면 또 뭐 좀 준비된다. 오늘은 일정 있나요 오늘? 아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넷플릭스 실적 발표. 실적 발표. 그리고 뭐 한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뭐 어쨌든 하나투어가 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은 있는데 네. 그 가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요즘 하나투어? 요새 아니 요새 좀 올랐었어요 여행주들. 근데 어제는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일부 여행사들은 그 코로나 19 이전보다 더 올라간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긴 있는데. 아니 뭐 승자 독식 한다 뭐 예. 이런 개념으로. 예. 근데 1등 기업이 지금 구조 조정할 정도니까. 야, 지금 근데 여행업은 사실은 그렇게 진입 장벽이 이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은 잠복해 있거나 예를 들면 야 지금 약간 헤어져 있자 하다가도 네. 야 해쳐 모여 다시. 그러면 다시 이제 하고 그럴 그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여행 회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도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패키지 여행들을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지. 예. 개인이 이제 직접 자기들 짜 가지고 가니까. 패키지 여행 안 가본 게 몇 년 됐거든. 예. 아, 그렇죠. 그냥 제가 인터넷 찾아가서 맞아요. 요새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딸내미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예. 좀 해 보지. 뭐 이렇게 좀 해 봐. 뭐 그래 가지고 에어비앤비 다 예약하고 그냥 뭐 이러면 되니까. 예. 딸내미가 덜컥 비싼 거 해 가지고. 예. 그 요새 자동차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아우디도 반도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생산 안 돼요? 만 명 휴직 들어갔대요. 생산을 못 해가지고 아우디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이게 반도체가 심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전 세계 자동차가 지금 스톱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네. 근데 다행히 현대차는 반도체 공급은 지금 잘 받고는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또 현대차도 위험할 수도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다른 업체랑 다르게. 그래 제일 유리하겠지 반도체 네. 공급에는. 네. 그래도 현대차가 있다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다 형하고하는 사이니까. 네. 일단 오늘 장은 그래도 괜찮네요. 다시 코스피가 18포인트 정도 반등하고 있고. 예, 하이닉스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거의 강보합 중 아니 약보합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은 쭉 밀렸다가 예. 다시 거의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오늘 요새 지난주부터 좀 이제 안 좋은 게 셀트리온 같아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3% 어쨌든 임상은 성공했다라고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조금 좋진 않습니다. 오늘도 한 2.8% 정도. 약간 이 부분이 오늘 조금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후장에 예, 그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약간 회복할 것 같더니 또 쫙 빠져버리고 네,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야 그래봐야 어제가 1월 18일 아니에요. 영업일수로 영업일수로 한 열흘 좀 네. 넘은 거야. 왜냐하면 저 연초에 좀 쉬었고 네.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11개월 하고도 20일이 남은 거야. 2021년이 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게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진짜 주식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거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네. 그 내가 아, 방송 어떻게 하지 까하더라고. 어제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야, 내가 물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올해가 저 2020년보다 훨씬 좀 힘든 장이 네, 될 거다. 네? 장이 화랑이든 불황이든 간에 왜냐면 초반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야 방송은 어떻게 하지 이거 참 근데 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또 이런 게 경험을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 야 지금도 6만 4천 분이 계셔 지금 여기에 원래 일들 안 하시나 이 시간대는 아니 출근 안 하시나 어떻게 계속 한번 가볼까요 오늘 6만 4천 분들 아니 그리고 누가 그래 저기 3프로TV가 저 전업 투자자 양성했다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전업 투자하시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사업하시면서 주식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아유 참 힘들어요. 아니 어제 사실 그 제가 이번 주에 아 얘기해도 되죠 그 상담소 네. 네. 어제 촬영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거기 나온 사연 중에 한 분이 아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되도록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아 어제 한 것도 내가 잊어버리고 네. 생업에 힘들다는 거야. 종사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네.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업이면 매일 봐야 되거든요. 계속 매시간 네. 자꾸 네.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어제하고 금요일날 좀 시장이 급락했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멘탈 관리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작년 네. 8, 9, 10월달에 비슷해요. 지금 분위기하고 그러니까. 작년 근데 그때 이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담담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 없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전에 뭐 9월달, 10월달에 한번 3프로TV도 한번 좀 그 리뷰 한번 해보세요.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그때도 지금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걸 살짝 이렇게 좀 썸네일 바꿔 다시 한번 쭉쭉 올려드릴까. 그때 작년 3월 거 이런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네, 사실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작년 3월 아니, 작년 3월 한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저희 방송 특집 방송 이런 거 하면 진짜 비장했는데 그때는 네, 그죠. 아, 그때 정말. 야, 진짜 사선에 쓴 듯한 그. 일단 뭐 오늘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이제 고민스러워요 올해. 다들 이제 잘 하셔야 될 텐데.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염승환 부장님도 이제 또 일하셔야죠. 네, 네 일하셔 가시고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